지금부터 우리가 요가 수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가 수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유념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생님? 요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가의 내용 자체가 조화 균형을 회복시키는 접근을 통해서 나 자신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존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수련을 모든 수련을 진행하실 때 절대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로 편안한 느낌이 있는 정도로 점진적으로 꾸준히 수련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요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수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요가의 가장 기본 자세인 결갈부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놓으시고요. 자연스럽게 펴놓습니다.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오른쪽 다리가 천장을 향하도록 그 다음에 왼쪽 다리를 가지고 오시고 그 다리 역시 하늘을 향하도록 내려놓습니다. 두 팔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으시고 어깨에 있는 긴장을 다 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세에서 복식호흡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마실 때 배를 충분히 내밀어주세요. 숨을 내쉴 때 복부를 꼭 수축하시고 내쉬는 숨을 마시는 숨의 두 배로 길게 유도해 주십니다. 그대로 숨을 마시고 내쉬기를 4차례 정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시다가 이 동작에 무리가 좀 가신다 어려우신 분들은 대체 동작으로 반가부자를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편안하게 펼쳐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먼저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왼쪽 다리를 가지고 오셔서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그 역시 무릎 위에 지그시 내려놓으시고 어깨에 있는 긴장을 다 풀어주세요. 이 자세에서 호흡을 3-4회 반복하십니다. 숨을 마실 때 배를 충분히 내밀어주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를 꼭 수축하세요. 이번에는 정굴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세요. 발끝을 살짝 벌려서 발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대로 발끝을 닫아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숙여주세요. 절대 무리하지 않으시고 가능하신 만큼만 숙여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숨 마시면서 올라오셨다가 다시 한번 내쉬면서 깊숙이 내려가 보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가능하시면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상체는 긴장을 다 풀어주십니다. 어깨에도 긴장을 풀어주세요. 숨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어 놓으시고 깊게 호흡을 하십니다. 정굴 자세를 하실 때는 발끝을 잡으셔도 괜찮고요.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발목을 잡으셔도 괜찮고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어 놓으시고 내려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숙여주세요. 가능하신 만큼만 숙여주십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숨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심호흡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상체를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일단 두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을 꿇고 앉아주십니다. 무릎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가슴 앞에서 습관의 반대로 깍지를 껴주세요. 그대로 머리를 높여 올리시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는 왼쪽으로 상체는 반대쪽 45도만큼 기울여주십니다. 이때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주셔서 옆에 옆구리가 시원함이 느껴지실 정도로만 유도를 해주세요. 절대 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이 동작을 하시면서 깊게 호흡을 하시면서 잠시 정지를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그만 천천히 돌아오셔서 깍지를 내려놓고 심호흡 깊게 호흡하세요. 그대로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시고 머리 위로 높여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는 왼쪽으로 상체는 반대쪽 45도만큼 기울여주십니다.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보내세요.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기를 2회 정도 하십니다. 그만 천천히 돌아오셔서 깍지를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으시고 심호흡을 해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좌우 비교를 하셔서 잘 되는 쪽이 있으시고 잘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잘 되시는 쪽으로 척추가 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안 되는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척추가 같이 균형을 잡아서 척추 균형 회복 운동을 같이 하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깨와 가슴을 펴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실 때 항상 앞쪽에서 팔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등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등 펴기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등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 팔을 밑으로 쭉 뻗어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복부를 수축하시고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숙여주십니다. 이마가 땅을 향하도록 내려가 보세요. 이 동작을 하실 때는 팔이 너무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으시고요. 90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팔이 내 몸의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한쪽 어깨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만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올라오십니다. 깍지를 풀어놓으시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어놓으십니다. 심호흡.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모으고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릎을 벌려주는 골반 열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운동을 출산 전에, 직전에 산모들에게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출산 순산을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십니다. 많은 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산 직후에는 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대로 두 다리 모두 펼쳐놓습니다. 다리를 가능하신 만큼만 펼쳐놓으시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가볍게 톡톡톡톡 쳐주세요. 그대로 좌우로 그만 천천히 멈춰서 다리를 벌려주시되 각도를 똑같이 맞추어주시고 그대로 손을 앞에 짚어주십니다. 앞으로 가볍게 반동 주십니다. 이 정도 반동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숙여주시는데 가능하신 만큼만 숙여주십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세요. 이 동작을 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좀 모아서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시고 난 다음에 발목을 잡아주십니다. 그대로 앞으로 가볍게 반동 주세요. 그대로 숨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그대로 숨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서 양반 자세를 하고 앉아주세요. 깊게 호흡을 해주십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골반 좁히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서 왼쪽 무릎 옆에 놓아주세요.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으시고 오른손은 등 뒤를 짚어주십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척추를 곧게 펴주십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최대한 비틀어서 뒤를 바라보세요. 무릎을 가슴 가까이 끌어당겨주십니다. 숨 마시면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내쉬세요. 상체를 최대한 비틀어주십니다. 그대로 정면으로 돌아오십니다. 숨을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 그대로 반대쪽으로 해주세요.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으시고 왼손은 등 뒤를 짚어주십니다. 척추를 바르게 펴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최대한 비트시면서 뒤쪽을 바라보세요.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상체를 최대한 비틀어서 뒤쪽을 바라보십니다. 정면을 바라보세요. 천천히 양반 자세를 하고 앉아주시고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유도하십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를 꼭 수축하세요. 이번에는 허리 비틀기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비틀기 동작은 허리와 복부 쪽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십니다. 수평 옆 바닥을 짚어주시고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오른쪽 다리를 90도만큼 들어올리시고 왼쪽으로 넘겨주십니다. 시선은 반대쪽으로 해주세요. 이때 발끝이 손끝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니다. 그만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내쉬는 숨에 다리를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시선은 반대쪽. 그만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왼쪽 다리를 90도만큼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서 시선은 반대쪽을 바라보세요. 이때 발끝이 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니다. 그만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두 팔을 엉덩이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으시고 깊게 호흡을 해주세요. 복식 호흡을 유도하십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유도하세요. 이번에는 다리 거꾸로 세우기 동작을 하겠습니다. 직립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기관들이 아래로 모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밀려간 장기관들을 다리를 위로 올림으로써 우리가 장기관들을 바로 되찾는 회복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시고 다리를 90도만큼 들어 올리십니다. 그대로 머리 뒤로 멀리 뻗어주세요. 올려주십니다. 허리를 받쳐주세요.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무릎을 꼭 펴서 다리를 발끝을 멀리 보내십니다. 그대로 다리를 가능하신 만큼 높게 들어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마실 때 배를 충분히 내밀어 주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를 꼭 수축하시고 내쉬는 숨을 마시는 숨의 두 배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1분이나 2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만 무릎을 구부려 이마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대로 다리를 내려놓으세요.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주십니다. 목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이번에는 활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자세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이나 어깨 쪽이 많이 굽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활짝 열어줌으로 인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에 댁에 가셔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활자세를 함으로써 피로를 많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무릎을 구부려서 두 발목을 잡아주시고 발끝을 당겨주십니다. 숨을 자연스럽게 하시고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상체와 하체를 모두 높게 들어올리세요. 배만 바닥에 있습니다. 그만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심호흡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상체와 하체를 모두 들어올리세요. 배만 바닥에 있습니다. 그만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다리를 풀어주세요. 그대로 뺨이 바닥에 닿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한쪽 다리로 서기 동작을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되찾아주고요. 다리의 근력도 키워주고 그 다리의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습니다.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 오른쪽 다리 회음부 가까이 끌어당겨주세요.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머리 위로 높이 올려주십니다. 시선은 한 곳만 집중해서 쳐다보세요. 그만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다리도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내쉬고 그대로 반대쪽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머리 위로 높이 올려주세요. 시선은 한 곳만 집중해서 쳐다보십니다. 그만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다리도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는 휴식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자세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대 동작으로 정지해서 그 피로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다 풀고 다리는 허리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두 팔은 겨드랑이에서 약간 더 떨어져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누워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마실 때 배를 충분히 내밀어 주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를 꼭 수축하세요.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보십니다. 요가 수련을 할 때 호흡법이 아주 중요한데 올바른 호흡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호흡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폐가 옆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흉시호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을 하실 때에는 폐가 상하로 움직이도록 호흡을 유도하는 복식호흡을 좀 별도로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수련 동작이 어려워지고 또는 본인이 복식호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에는 편안하게 호흡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